셋, 네, 공식 천원, 천원의 학식이라고 하는 게 참 좀 의미가 남다르게 좀 다가왔습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높고, 조금 전에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비 부담에 좀 미래도 불안하고, 근데 아침밥이 부담까지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천원의 학식은 이게 전남대가 가장 먼저 2015년부터 시작했다고 하고, 2017년부터 이제 정부가 지원을 했는데, 연간 지원 규모가 작년까지 5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이걸 15억 정도로 늘리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바람에 5억 정도 종결되어 있고, 저희 생각은 좀 대폭 늘려서 최소한 먹는 문제 때문에 학생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자는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실 지원 대상도 늘리고 지원 금액도 좀 늘려야 대학들 부담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좀 늘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뭐 재정 규모에 비하면 정말로 극히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지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에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좀 증액해 나가자고 했는데 정부가 반대 입장이었고, 이번에 다행히 정부 여당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좀 대대적으로 좀 규모를 좀 늘리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주력하려고 합니다. 많이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천원 아직다 본인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뭐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잊어버리고 있다가 상기시켜서 다시 이렇게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칭찬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 원전 논쟁이라고 하는 게 참 유치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우리 언론인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부터 지원했던 사업인데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늘리는 게 실패를 했고, 정부에서 다행히 또 늘린다고 하니까 원조 본인들이 하시고 좀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칭찬도 받으시고 많이 예산 늘리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합니다. 빠르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